안녕하세요.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화꽃입니다. 지금 기온은요, 26도씨예요. 바람도 살랑살랑 잘 불어줘서요. 아주 식물들이 지내기가 요즘에는 아주 좋습니다. 따뜻한 햇빛과 또 바람과 통기성이 좋은 데서 자라는 이 국화들 이쁜 색감 발현해 주고 있네요. 색감도 다양합니다. 샛누랑도 있고요. 연핑크도 있고요. 또 이렇게 투톤으로 보여주는 국화도 있습니다. 하얀색 국화도 있고요. 아, 이쪽에는 연핑크의 또 국화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. 그럼 오늘은 주인공 따로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보라색 보세요. 이 보라색 색감을 지닌 이름은 싹소름입니다. 싹소름.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모양이 비슷한 잎을 가진 또 식물이 있습니다. 이 싹소름하고 비슷한 거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미어부예요. 장미어부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요. 또 생육 온도나 생육 조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. 18도 이상에서 잘 자라주고요. 둘다다 노지 월동이 안 됩니다. 추운 데서는 이게 버티질 못해요. 그래서 그러한 점이 비슷하고 또 비슷한 점. 장미어부를 길러보신 분은 쉽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데요. 번식이 너무 잘 됩니다. 삽목을 하게 되면은 이 뿌리를 잘 내려요. 그러면은 제가 이 모주가 엄청나게 큽니다. 모주를 지난 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. 여기에서 얻어낸 삽수를 가지고 삽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삭소름 밭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크고 작은 이 삭소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게 포트수를 헤아려 보니까는 26포트예요. 큰 것도 있고요. 아직 작은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저는 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보냐면요. 아, 이게 그동안에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. 물론 한 포트에서는 꽃을 피워주고 또 지기도 하고 했는데요. 지금 10개월 제가 되니까는 막 꽃을 피워줍니다. 이미 폈다가 진 것도 있습니다.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으나 또 봉우리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봉우리 보이시죠? 매우 눈으로 살펴보니까요. 봉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그래서 26포트가 생겨났고요. 그 다음에는 또 꽃이 핀그 포트 수를 헤아려 보니까는 10포트 이상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진하게 반절쯤 봉우리가 커졌습니다. 또 반대편에도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? 꽃봉우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나 하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 줄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수를 만들어요. 길이는 한 6, 7cm. 또 이거는 길게 잘라도 되겠더라고요. 한 10cm쯤 잘라도 잘 돼요. 이렇게 자른 삽수를 이 바로 여기 상토에 꽂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수경으로 물 속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뿌리를 잘 내립니다.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데 한 2, 3개월 걸렸고요. 이 뿌리가 하얗게 내려가지고서 이렇게 정식을 했더니 여기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화분을 큰 거는 쓰지 않고요. 가벼운 일회용 포트 또는 토분도 쓰고 검정색 풀분도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벼운 이러한 화분들을 이용해서 심고요. 또
또 이제 더 자라게 되면은 좋은 화분에다 잘 심어줘야 되겠죠? 이렇게 해서 많은 이 싹소름을 얻었는데요. 싹소름이 이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하얀 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직 구하지 못하고 이 보라색 싹소름만 구했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향기는 나지 않더라고요. 이파리를 만져도. 그런데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기쁨을 주는데 이 장미화분은 만지면은 향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런데 꽃은 피지 않습니다. 다 식물마다 특징이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쁜 꽃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는 거, 삽목도 잘 된다는 거, 그거를 알려드렸습니다. 꽃이 더 많이 피게 되면은 또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